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전입니다.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합격 불변의 법칙 시작부터 황전하라 잘 알고 계시죠? 학개론 34회 유난히 좀 어려웠죠. 이제 달라졌다. 학개론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워졌다. 35회도 분명히 어려워질 가능성은 높아졌어요. 그래서 35회를 대비할 때 제대로 알고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34회에 시험 문제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보고 총평과 함께 35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34회 부동산 학개론 출제 단원별 문항수를 보니까 34회는 거의 고르게 출제가 되었죠. 우리가 좀 이제 학개론에서 다르게 문항수가 출제되는 단어는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인데 보통 학개론은 2년 정도 출제가 된 다음에 그 변형이 좀 돼서 경향이 좀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정책론을 보니까 7문제, 7문제 출제되다가 4문제, 4문제 출제되고 금융론도 4문제, 4문제 출제되다가 6문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죠. 원래 투자론은 내용이 가장 많고 학개론에서 좀 어렵죠. 문항수가 보통 7, 8문제가 계속 이 30회 이전에는 계속 출제됐는데 31회에 갑자기 많이 줄어든 다음에 조금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적게 출제되다가 34회에 8문제 출제됐어요. 그러면 이제 35회를 대비할 때 우리가 35회에서는 이 투자론을 좀더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5회도 투자론 문항수는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론 좀 어렵죠.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자론을 제대로 이해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좀 높아졌고, 자, 금융론은 보통 4문제 출제가 되는데, 4문제, 6문제 출제되다가 올해 이제 3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봐야 될 부분이 3문제 중에 한 문제만 우리 부동산 학개론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였고, 두 문제가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35회 때는 역시 이때 나오지 않았던 부동산 투자 회사가 다시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대출과 관련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상환액을 계산하는 거, 대출 규제에 대한 거, 상환 방식에 대한 거 이런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금융론도 좀더 신경을 써서 35회를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나올 게 거의 확실하니까 35회 때잘 정리해 가지고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5회 때는 투자론과 금융론을, 물론 다른 단원도 열심히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투자론을 좀더 열심히 공부할 필요성이 좀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투자론의 이 부분은 좀 버려도 될까요? 이걸 버려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마지막 시간이 없는 부분, 없는 단계이니까, 가능한 이거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이렇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지만, 이제 35회를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투자론을 좀더 꼼꼼히 문항수가 많이 출제될 가능성을 생각하고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34회는 유난히 계산 문제가 어렵게 나왔죠. 10문제가 총 출제가 됐는데, 이 10문제 모두 다 난이도 상위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로 나왔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유형을 여러 개를 합쳐놓은 복합 응용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출제자는 34회 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산 문제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어렵게 문제를 출제되었고, 자, 투자론에서 네 문제나 출제가 됐죠. 보통 투자론에서 두 문제,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올해는 34회 때네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서 아마 35회는 이 문항수가 좀 줄어들어서 두세 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것 같고, 금융론에서 보통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34회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금융론에서 해당되는 계산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될 거니까 이 계산 문제를 좀더 우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졌어요.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상환액을 계산하는 문제죠. 대출 가능 금액,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잘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34회를 보니까 계산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출제자의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34회 계산 문제가 어려웠으니 35회는 보통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야, 계산 문제는 공부해도 못 풀겠다. 너무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거의 다 계산 문제를 준비 안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35회에 다시 또 계산 문제를 출제할 때 그대로 똑같이 계산 문제를 모두 다 어렵게 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돼요.
계산 문제를 준비를 안 했으니까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를 이제 계산 문제를 좀 줄이고 말 문제로 더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35회는 계산 문제가 난이도가 낮은 기본 유형이 두세 문제는 출제가 될 거고 나머지는 다 어렵게 또 여전히 출제될 거고 말 문제가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말 문제 어려운 말 문제도 대비할 필요성이 좀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원리를 이해하고 기출 문제를 그대로 답만 외워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기출 지문을 정확히 이해해서 변형되거나 응용되어도 충분히 해석하고 빠른 시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성이 좀 생겼어요. 자, 난이도 분석을 본다라면 우리가 난이도가 높아진 34회에 유난히 두드러진 부분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난이도의 문항수를 봤을 때 난이도 하의 문제가 20문제, 난이도 중의 문제가 12문제, 난이도 상의 문제가 보통 8문제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 난이도 구성이에요. 근데 34회는 난이도 하의 문제가 20문제가 아니라 15문제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 줄어든 문제가 난이도 상의 문제로 갔고 이 난이도 상의 문제를 출제자는 계산 문제로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모두 난이도 상의 문제와 범위를 벗어난 문제까지 한 번도 안 배운 문제가 학교로는 항상 나오죠. 이런 문제가 두세 문제 있다라고는 감안하셔야 돼요. 난이도 상의 문제가 좀 많아졌다. 그럼 보통 난이도 상의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럼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시간 배분도 할 건데 이 난이도 상의 문제가 많아져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성이 있어졌으니 난이도 하의 문제를 빠른 시간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출제했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이 8문제 정도가 우리가 10초 컷이라고 하죠. 문제를 딱 보자마자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난이도 하의 문제, 난이도 중의 문제지만 보기를 1번에 답을 넣어서 즉 1번 지문만 정확히 이해하면 나머지 지문을 안 읽고도 충분히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이때 이제 2부에 제가 기출문제를 다시 꼼꼼히 분석해주면서 35회 대비까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그때 좀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난이도 하의 문제나 난이도 중에서 시간을 들이지 않아야 될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서 남는 시간에 난이도 상의 문제에 투자해야 충분히 우리가 4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보통 50분 주어지는데 5분 정도는 마킹할 거니까 45분에 40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어려운 건 버려도 일부 되지만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는 지문이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응용되거나 변형되거나 예전에 나왔던 기출 지문 두세 개를 합쳐가지고 복합 지문으로 나온 문제이거나 쉬운 문제 같지만 어려운 문제 유형이 있죠. 박스 문제로 0개, 1개, 2개, 몇 개냐 이걸 찾아내는 거 하나라도 모르면 답을 못 찾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아마 35회 때는 계산 문제가 조금 쉬워지면서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 말 문제가 상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1년 열심히 공부해서 이 공부한 노력이 합격으로 이어지려면 좀 더 정확히 알고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문도 기출 지문 그대로 답을 외워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걸 대비해서 기출 지문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자, 총평을 보면 난이도는 어려웠죠. 누구나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음이 좀 아파요.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34회 합격론 때문에 고배를 마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35회는 정확히 알고서 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안정적으로 고득점으로 당당히 합격하기를 바라고 자 이런 난이도가 어려워질 걸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럼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도 접해보면서 어려운 문제는 보지도 않고 넘어가면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남은 문제를 다 풀고 남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계산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러나 예상은 내년에 35회는 모두 다 10문제가 다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세 문제 기본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걸 대비해서 계산 문제 두세 문제 정말 중요해요. 두세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합격할 때 점수를 딱 봤을 때 한두 문제로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한두 문제가 합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계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열심히 준비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러나 올해 34회도 좀 어려웠지만 시간만 충분하면 기본 유형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네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기본 문제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문제풀이 연습이 좀 필요한 거예요.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문제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난이도 상의 문제나 계산 문제로 시간을 좀 더 넘겨줄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고, 기본에 충실한 기본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죠. 난이도를 구성을 보면 난이도 하는 더 쉬워졌고 난이도 상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하의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암기 코드가 있죠. 저도 역시 암기 코드가 있는데 이런 암기 코드를 통해서 딱 그 해당되는 지문이 나오면 빠르고 정확하게 맞고 틀리고를 딱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암기 코드로 난이도 하의 문제를 준비하고, 이런 건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합격에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난이도 하의 문제는 꼼꼼하게 명확하게 풀어내는 암기 코드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이해를 위한 복합 지문이 많이 등장했죠. 아마 35회는 이런 복합 지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백선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유형의 지문들인데, 문장의 기출 지문을 두 개나 세 개를 엮어서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게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운 지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출 지문은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명확하게 해석해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출제자 의도가 뭔지, 키워드가 뭔지를 정확히 찾아내서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잘 꼼꼼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좋은 선생님과 함께 잘 대비하실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35회 합격을 위해서 이 34회 부동산학계는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지만 학기론문 시험만 딱 본다면 상대평가식으로 난이도가 높게 나왔죠. 변별력을 요하는 것처럼 35회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아직 국토부에서 명확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기사가 떴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를 그대로 유지하되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을 택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국토부에서 정식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상대평가로 바꿀 거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런 이슈를 정책 방향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절대평가를 유지하되 난이도를 높여서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35회도 34회처럼 난이도가 높게 유지가 되거나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학교를 공부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공부하는 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건이고, 좋은 선생님과 함께 좋은 공부로 쉽게 명확하게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선택이 무엇보다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물론 저하고만 공부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하고 공부하면 저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분석해서 35회를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다른 데에서 공부하시더라도 선생님을 선택하는데 여러분이 좀 더 그냥 홍보 광고에 현혹되어서 또는 옆 사람이 이렇게 좋다더라 라고 따라가서 그냥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선생님들의 강의를 꼼꼼히 들어보고 적어도 한 시간씩은 선생님의 영상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하고 잘 맞는지 아니면 잘 내가 이해하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인지를 선택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고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더 커졌다고 생각돼요. 학교론 선생님을 선택할 때는 아까 이제 학교론은 8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부는 사실 이해만 한다, 암기만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이해와 암기는 항상 합쳐져서 공부가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암기가 좀 더 우선되는 단원도 있고 이해가 좀 더 우선되는 단원이 있는데, 학기론은 4개 4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은 암기보다 이해를 먼저 해서 원리를 깨닫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필요한 단원이고, 나머지 총론, 시장론, 정책론, 개발관리론은
이해는 좀 부족하더라도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기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단어는 사실 이해가 필요한 단어이죠. 이렇게 이해가 필요한 단어를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암기만으로 한다라면 이런 단어의 문제를 풀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데 좀 중요해요. 제 이제 후기 중에 우리나라에서 경제론, 투자론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황재원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후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제가 좀 더 노력하고 더 이제 연구하는 단원이기도 해요. 좀 어려운 단원이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선생님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계산 문제를 그냥 공식만 외워서 푸는 건 이제 34회를 기점으로 좀 더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 같지가 않아요. 계산 문제의 원리, 계산 문제라는 원래 원리를 바탕으로, 말 문제의 원리를 숫자로 표현된 것이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원리를 바탕으로 계산 문제가 공식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과 원리를 이해시켜 주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쉽게 해석하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좀 필요해진 거고, 기출문제가 그냥 답만 외워서 풀어주는 문제는 이제 줄어들었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난이도 하의 문제고, 이 기출문제를 응용되거나 변형되거나 융합되어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 기출 지문에 대한 뜻을, 출제자의 의도와 이 지문의 뜻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고 키워드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이렇게 지문을 명확하게 이해시켜주는 선생님을 좀 찾는 게 여러분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과거에는 사실 학교론이 좀 쉽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럴 때 이제 많은 좀 다른 선생님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의 내용은 그냥 몰라도 돼, 이런 건 몰라도 되고 그냥 암기만 해도 되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배제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암기식으로 많이 수업을 진행했던 선생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34회부터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수문제를 딱 공부하고 수문제 공부하면 50점이죠 나머지 문제는 한 번으로 쭉 찍으면 야, 내 문제 이상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년 공부한 걸 도박하듯이 쉽게 나오면 합격하고 어렵게 나오면 떨어지겠다, 이렇게 대비할 수는 없어요. 어렵게 나오더라도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합격할 수 있게 공부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시험 대비 과정이니까, 좋은 선생님과 함께 잘 판단하셔서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11월, 12월, 1월, 2월 제가 메가랜드에서 강의하니까 기초이론과 기본이론에서는 스마트 학계론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요. 자, 스마트 학계론 핵심서,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가장 얇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매번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압축한 교재고, 그래서 초반에는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부교재, 스마트 학기론이고, 많은 합격생들이 9, 10월 달에 여러 번 회독해서 5번, 6번, 7번 보는 교재가 이 스마트 학기론이에요. 얇고 아주 보기 좋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책을 구입하셔서 보신다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용을 좀 보면, 이번에 좀 구성을 좀 바꿨는데 암기 코드를 내용에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 쉽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암기 코드를 집어넣고, 이렇게 키워드에다는 색깔을 칠해줘서 눈에 확 띄게 구성되어 있고, 기출 연계 확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기출 문제를 그대로 갖다 넣은 건 아니에요. 15년 동안 나왔던 자주 나오는 기출 지문과 그 다음에 그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문을 제가 15년 동안에 쭉 분석해서 가장 중요한 지문들만 뽑아내가지고 엮은 새로운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을 엮어서 테마를 공부하고 가장 중요한 이론을 공부하고 이걸 바로 확인학습해서 내가 공부했던 것을 명확히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출연계 확인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핵심 유학 강의는 유학집으로 공부하죠. 전범에 해당되는 내용을 꼼꼼히 정리되어 있는 이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5점까지 맞는데 유학집으로 공부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학집만으로 공부해서 100점 맞는 분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최근 15년 동안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 이 유학집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계론에서 이론서 하면 유학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 6월 달, 7, 8월 달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잘 풀
100%에 합격하는 거죠.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반에는 사실 이론 정리가 잘 중심이 되어 있다면 후반부는 문제풀이에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이론만 정리하진 않고 이론 정립할 때 다 계속 확인학습 문제를 계속 풀이하죠. 기출문제도 계속 중요한 문제는 풀어낼 거예요. 이제 후반부에는 이론도 정리하지만 문제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출문제집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응용되어 있는 예상문제집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메가랜드에서 출간되는 이 기출문제집과 예상문제집은 저자가 황재원입니다. 제가 만든 교재니까 잘 구성했으니까 이 교재로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암기코드가 있죠. 암기코드.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암기와 이해는 떼어놓을 수 없고 이해가 중요한 부분도 있고 암기가 중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앞글자만 따서 그냥 단순히 만든 암기코드가 아니고 딱 암기코드가 개념이 떠오를 수 있는 중요한 암기코드고 많은 합격생들이 거의 뭐 천재적인 암기코드다라고 제 암기코드 좀 유명해요. 많은 선생님들도 제 암기코드를 좀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어쨌거나 이런 쉽게 암기할 수 있게 머릿속에 탁 박히고 개념까지 떠오를 수 있는 이런 암기코드를 활용해서 이 암기코드는 우리가 짧은 시간 내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절대평가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죠. 이렇게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하는데 암기코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암기코드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마 공부하면 이런 암기코드에 웃으면서 머릿속에 탁 박히는 그런 암기코드일 거예요. 자 그리고 특강집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계산문제집 있죠. 계산문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40문제 중에 10문제 계산문제 버리고 30문제 중에 안 배운 거 배우고 버리고 그럼 나머지 문제에서 24문제를 맞추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노력을 할 그렇게 노력할 정도라면 계산문제를 준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계산문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알기 쉽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런 계산문제집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핵심 키워드 특강집은 우리가 응용지문이나 어려운 지문들을 우리가 쉽게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냥 기출지문 갖다가 구멍 뚫은 것이 아니라 기출지문을 변형해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제가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 부분들을 구멍을 뚫어놓고서 단어를 채워내는 연습을 하는 거고 이 그런 지문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기출문제까지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는 특강집이에요. 핵심 키워드 특강집. 올해 이름은 합쟁이로 이렇게 합쟁이라고 할 예정이에요. 합격 쟁취를 이루자 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좀 더 오래 더 제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강의를 준비를 할 거예요. 핵심 키워드 특강집.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10월 달에 백선집이 있죠. 제 백선집 좀 유명해요. 좀 어렵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어렵다고 공부할 때는 어렵다고 하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백선에서 다 나왔어요 라는 말도 많이 있어요. 31회부터 쭉 백선의 적중률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에요. 올해도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응용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백선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응용되어서 정확히 여기서 나왔다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조금 부끄럽긴 해요. 저도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응용 문제가 나올지는 몰랐으니까 어쨌거나 어렵게 공부하긴 했지만 사실 이런 어려운 내용까지 충분히 담아져 있는 백선집이고 이 내용까지를 여러 번 해독하면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70점 이상 합격 점수 이상 맞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장담드릴게요. 자, 옳은 지문과 함께 백선집이 엮어져 있는 9-10월 마무리 정리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많은 합격생들이 시험장에 이 교재는 반드시 가지고 가서 한번 꼭 보고 시험을 본다라는 거 그만큼 중요한 문제집이죠. 백선집. 가장 쉽게 설명해드리고 가장 오래 남게 암기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풀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지겠습니다. 저 믿고 1년 동안 공부하시면 학교는 즐겁게 공부하셔서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니까 믿고 같이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밴드도 있어요. 밴드에 가입하시면 3월달부터는 기출문제를 두 문제씩 계속 올려드리고 밴드에서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무료 특강으로 제가 라이브로 밴드를 통해서 홍보하고 수업도 진행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도 올려주시면 제가 많은 수험생들과 밴드에 참여하는 수험생들과 같이 답변도 달아주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입하시면 학교론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거니까 가입해주시고
자, 그리고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기출문제 명확히 풀이해주면서 꼼꼼히 해석해드리고, 그리고 35회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까지 예상까지 제가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2부도 참여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